책이라도 있나?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비밀번호를 기록한 문서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나? 들리는 소문으론 민호 오라버니가 그걸 물려받았다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 결국은 그게 그건가? 그래도 민호 오라버니라면 저도 이게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곳으로 빼돌리거나 낭비하지는 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다행이다. 뭐냐 쯔꾸루 게임 중에서는 이게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쯔꾸루 게임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 미만 잡. 네. 대신 우리는 이런 캐캐 묵은 지방에 계속 잡혀 있겠지만 일이 더 복잡해졌군. 복잡하고 말고 할 게 있어? 무슨 말이야? 저 애를 이용하면 간단하잖아. 요나? 요나? 요나가 무슨 이용 가치가 있나? 어머, 오라버니 눈치가 없으시네. 요나는 아이돌이잖아. 민호 오빠가 저 애한테 눈독 들이고 있는 거 몰랐어? 뭐라고? 뭐라고? 우리 민호 오라버니께서 입양된 업둥이에게 빠져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얘는 알고 있네. 하지만 민호 오라버니도 참 그렇게 고지식하게 굴더니 천박한 취미를 갖고 있네. 여동생 판타지라니. 하긴 어릴 때부터 왠지 유나만 감싸고 두는 게 이상하긴 했는데 사람 속이란 알 수가 없다니까. 이거 참 잘 돌아가는 집안이군. 그래, 그러게. 오라버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유나를 부추겨서 민호 오빠를 꼬시는 거야. 그럼 비밀번호를 직접 가르쳐주던지 암호가 적힌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겠지. 미인계인가. 꽉 막힌 형한테 그런 방법이 통할까? 그것도 가족끼리?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라는 거 역사책에서 못 배웠어? 띠용. 진짜예요?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래요.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 하나 둘 구워 삼는 거? 문제도 아니야. 네, 육남매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민호, 둘째가 사문, 지금 여기 나와있는 애, 셋째가 지금 여기 나와있네. 얘 이름을 까먹었네. 셋째 이름을 까먹었어요. 셋째 이름을 까먹었는데 셋째. 그리고 넷째가 민호, 그리고 다섯째가 주인공 민혁, 그리고 여섯째가 막내 유나. 여자한테 빠진 육남매예요? 남자를 마음대로 하는 건 식은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거라고. 식은 죽이겠지. 식은 죽이겠지. 하긴 뭐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오라버니한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어머, 무서워라. 그렇게 째려보는 걸 보니 슬슬 가야 할 시간이네. 일이 잘 풀리면 내 목 챙겨주는 거 잊지 마. 참, 그 애한테는 적당히 손대는 게 좋을걸? 그러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이나 해. 오라버니는 머리가 좋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럼 이만. 일이 점점 성가시게 돌아가는군. 하지만 이게 내 손안에 있는 한 유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뭔데? 이 열쇠도 당분간 필요 없겠군. 안방 열쇠 저기다 넣어놨죠? 가족끼리의 사랑,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군. 치,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촌극을 안 해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자, 환각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들이죠. 이게 뭐야? 정신을 차리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또 환각을 본 게 확실하다. 설마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 사문형이 설마 유나를 이용하다니. 그럴 리가. 도대체 뭐가 진짠지. 정신 차려 유민혁. 이건 단지 환상일 뿐이야. 금고 속에 안방 열쇠가 들어있는 것 같다. 주변을 찾아보면 금고를 열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자, 금고 열쇠. 기우비계를 얻었다. 초코바를 얻었다.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실패하면 죽어요. 실패하면 죽어. 이거 무조건 살아야 돼. 오케이, 살았다. 와, 씨, 위험했다. 여기 지금 그 초록색 범위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갑자기 코난 범인이 씩 나오더니 나랑 깨 하면서 그냥 바로, 네, 빠따라갔다 휘둘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진짜 잘 조사해야 돼요. 쓸데없는데 조사하면 안 돼. 여기 조사해야 되는 거였구나. 여러 분야의 책이 꽂혀있다. 요거 보면 돼요. 세포. 책사의 열쇠가. 엉뽕게민 끝났나요? 엉뽕게민이 뭐야? 자,
금고 열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금고 안에는 작은 서류 봉투와 안방 열쇠가 들어있었다. 무슨 서류지? 유나 이름이 써있네. 자, 뭐야? 고객용? 무슨 송금 내역 같긴 한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일단 챙겨 두기로 했다. 안방 열쇠인 것 같아. 자, 이제 안방 열쇠 얻었으니까 매달 얻으러 가야겠죠? 이제 안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 자, 들어가자. 일단 여기서 저장.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가면 되죠. 환기구 쪽으로 가면 돼요. 환기구로 해서. 어! 여긴 불에 탄 거 아니었나? 나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 아까 여기다 누가 뭐냐 살인마가 불 질렀었는데 지금 보니까 멀쩡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기 살인마가 있나 없나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왜 딱 들어서잖아요? 살인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없어. 저장. 안방 열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 구간이 좀 어렵습니다. 이 구간이. 일단 여기 아이템들 챙겨주고. 자, 초코바 하나 먹어줄게. 초코바. 초코바 하나 먹어줄게. 상자는 어머니가 귀중한 물건을 보관할 때 이 상자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어쩌면 이 안에 메달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상자 안에 열쇠 구멍이나 손잡이 같은 것이 전혀 달려있지 않았다. 대신 조금 복잡해 보이는 버튼이 여러 개 달려있고 현란색의 보석이 붙어있다. 나는 상자를 열어본다. 자, 이거는 갖다가 이제 잘 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돌려야 될까? 이렇게인가? 오케이. 자, 열렸죠? 띠용. 열리면은 찾았다. 이게 그 메달인가? 그런데 기계 부품치고 이상하게 생겼네. 아무래도 어머니 취향으로 이렇게 만든 거겠지. 어머니 이런 것에 의외로 세심하시니까. 고양이 메달을 손에 넣었다. 자, 예,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요. 문이 안 열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지? 누구 있어요? 어머니? 분명 돌아가셨을 텐데. 미녀가.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때문에. 네?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죽어! 아, 안 돼! 자, 방 안에 촛대를 갖다 전부 꺼줘야 됩니다. 꺼주는 게 아니고 다 켜줘야 돼요. 어머니 피해가지고 켜야 됩니다. 어머니 피해서. 오케이. 여기서 원래 잘 죽는데 한 번에 깼네. 정신을 차려보니 타다 남은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미친 듯이 그어대고 있었다. 주변에 이미 익숙한 어둠뿐 나를 원망하여 달려든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또 환각이었나? 도대체 뭐야? 왜 이러는 거지? 카카파스님 안녕하세요. 정신 차리자 유민여. 유나가 기다리고 있어. 유나가 기다리고 있대요. 기우비기를 얻었다. 아! 잠깐! 아이, 딱 걸렸네. 숨어있으면 되죠 이렇게? 뭐가 어려운 거죠 했는데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여기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까 그 구간에서 포기해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게, 이 게임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포기해요. 어려워서. 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 정도 하는 거지. 처음에 하면 좀 많이 죽어요. 여기서. 저기가 고비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고비입니다. 뭐야? 뭐야? 바닥에 글씨가. 아무도 믿지 말라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군. 아무도 믿지 말래요? 이용. 이 글귀 뭐지?
아, 잠깐, 어, 깜짝이야, 씨. 오, 어, 씨, 깜짝 놀랐네. 오? 오케이, 지나가겠다. 아, 또 있어? 자, 일단 기다려줍시다. 지나갈 거예요. 네, 살인마 순간이동이요. 없지?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자, 이제 없죠. 자, 이제 유나한테, 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달은 찾았어? 자, 메달 찾았다고. 자, 메달을 찾았다, 못 찾았다. 여러분들, 빨리 선택해주세요. 메달 찾았다, 못 찾았다. 이거 엔딩 3개 있습니다. 엔딩 2개 보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해야지 진엔딩으로 갈 수 있어요. 아직 못 찾았어. 아직 못 찾았어. 뭐야, 기대했는데. 기대하고 있구나. 나의 의지해도 되는 건가? 좀 더 힘들어볼까? 자, 이러면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메달을 어, 찾았다고 해야 돼요. 그게... 좋아, 그럼 나한테 줘. 띠용. 나한테 달래요? 메달을 꺼내려다가 문득 창고 바닥에서 봤던 글자가 생각났다. 내가 미친 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환각은 나한테 뭔가 경고를 하려는 게 아닐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헛것을 보고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썩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무시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대로 유나한테 메달을 줘도 괜찮을까? 나는 메달을 준다 주지 않는다. 메달을 준다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골라야 됩니다. 이거 잘 골라야 돼요. 하나 잘못 고르면 게임 오버입니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여자 믿을 수 없다고요? 줘요 그럼? 네가 내 건데 그걸 왜 줘? 자, 자, 안 주면 저 여자가 나 죽일 것 같다고? 자, 일단은 메달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여기. 주머니에서 메달을 꺼내 유나한테 넘겨줬다. 불안전한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환각다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난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이다. 메달의 표면에는 고양이 같은 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다. 몇 번을 봐도 기계 부품치고는 고상한 모양이다. 이게 그 메달이구나. 이것만 다 모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유나는 다이아 반지라도 손에 넣은 듯한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 침울해 있던 유나가 기뻐하니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조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전자 유나는 칭찬 말 따위 한마디도 안 했지만. 왜? 어? 나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어, 그거야. 마이 프레셔스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 날 당혹해 했다. 질문이 어려웠다기보다 그런 것에 특별히 생각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 알고 있지? 나랑 민호 오빠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 부적절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다.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사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침대에서 뒹굴고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죠. 네.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문학을 섭렵하고 있는 나라도 소설에 있을 법한 관계를 보는 것은 역시 충격이다. 하지만 내가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근친이에요, 근친. 물론 이해보다는 반간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난 민호 형과 윤나를 믿고 있다. 날 비난하지 않는 거야? 추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두 사람의 관계는 칭찬할 만큼 올바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된 일일까? 누구나 실수는 한다. 어쩌면 한때의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민호가 장남이고 유나가 막내예요. 네. 중요한 건 네 마음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유나가 입양아예요, 입양아. 네. 다른 식구들은 뭐라고 할지 입양아, 모르지만 입양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다 나왔던 얘기죠, 아까 전에. 그 민호 일기장이랑 뭐냐 과거 이야기, 아까 환각 본 거에서 다 나온 이야기죠.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지켜주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뢰. 아버지는 나에게 그걸 가르쳐주시고 떠나신 게 아닐까? 자, 내 손 잡아. 여기서 나가자. 알았어. 한참 멍하게 바라보던 유나는 내 손을 잡고 체중을 실어 몸을 일으켰다. 오빠. 허, 오빠래. 항상 너라고 부르다가 오빠라고 하더니 나 이제 오빠를 인정해주는 것도 오빠라니 왠지 어색한데. 이제 오빠라고 불리는 것은 76명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헨리 혜성의 죽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여동생에게 당연히 드라의 호칭을 들었을 뿐인데 왠지 가슴이 설레이는 이상한 오빠가 여기 있다. 지금까지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만약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간다면 유나 좀 더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을까?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확실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너무 강렬한 고통이 전신에 마비된 것 같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겨우 고개를 숙이니 유나가 들고 있던 촉대의 끄트머리가 가슴을 관통하고 있다. 사고라고 믿고 싶었지만 사고가 아니다. 촉대가 등에서 가슴까지 뚫고 나올 정도로 깊이 박혔다는 것은 아무리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해도 사고로 보기 힘들었다. 사고 따위가 아니다. 명백한 고의. 몸의 균형을 잃고 무너져가는 이 순간에 하나의 의문만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왜? 나는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봤다. 내가 정말 널 믿을 것 같았어? 이 사이코야? What the fuck? 돌아온 곳에는 다정하게 오빠라고 부르던 유나는 이미 없었다. 차갑게 웃으며 내 등에 촛대를 찔러놓은 유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 같았다. 무슨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오빠 행세야? 내가 널 믿어? 웃기시네. 어머니도 네가 죽인 거잖아. 이 정신병자야. 어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당했는데 태연이 자고 있었다고? 범인을 못 봤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살인마가 있다면 왜 너만 남겨두고 어머니를 죽였겠어? 거짓말을 하려거든 머리를 좀 굴려가면서 해.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마는 너야.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목으로 억류해놓은 피해 때문에 기침만 나올 뿐 말을 한 글자도 내뱉을 수가 없었다. 빨리 죽어버려 오빠.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 결론은 주지 않는다. 메달은 찾... 결국은 좋아? 주지 말아야 돼요. 주면 안 돼. 주면 안 됩니다. 난 미친 걸까? 환각 따위 홀려 친동생을 의심하고 있다. 그건 편집증에 걸린 환자들이나 하는 짓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환각들은 꿈처럼 애매모호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현실처럼 생생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봤던 환각들이 진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차라리 유나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해봤지만 환각이 어쩌고 하는 말을 꺼내봐야 살인마의 미친놈이라는 업적만 추가될 것 같아서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뭐야? 안 줄 거야? 그게 사실은 메달이 없었어. 띠용. 거짓말하죠,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해버렸다. 안방을 찾아봤지만 메달 같은 건 못 찾았어. 이상하네. 분명히 안방에서 본 것 같은데. 아마 착각한 게 아닐까? 어느새 나 아주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지 유나는 넋이 나간 듯 명암한 표정이 되었다. 어쩔 수 없지.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자고요? 의외로 쉽게 단념한 그녀는 마치 실이 끊어지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런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어째서 거짓말이 튀어나온 걸까? 정말 나 한가를 믿고 있는 걸까? 가족보다 더?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러버렸다. 다시 찾아볼게. 밖은 위험하니까 넌 여기서 기다려. 메달을 전부 찾으면 널 데리러 올게. 벼랑간 이런 말을 꺼낸 것은 어쩌면 거짓말로 인한 죄책감을 상쇄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이 어두운 저택을 혼자 돌아다니며 4개나 되는 메달을 다 찾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살인마가 활보하는 마당에 내가 목숨이 9개쯤 되는 고양이라도 해도 위험한 일이긴 마찬가지다. 애당초 고양이의 목숨이 9개나 된다는 것도 한낱 도시 전설일 뿐이고. 하지만 유나나 단둘이 창고 안에서 영원히 오붓하게 지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곳을 빠져나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안전도 확실할 수 없다. 알았어.
이거 우리나라 게임이요. 이거 국산 게임이고 1인 제작, 1인 제작 쯔꾸루 게임입니다. 무려 네 더빙 게임 네 대박이에요. 네. 이 게임보다 잘 만든 쯔꾸루 게임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일본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성격이 변하기라도 한 걸까?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나가야 돼. 일단 3층에 있는 보안 장치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자. 민혁아. 설마 거짓말이 들킨 건가? 왜 그래? 아, 그게 조심해. 자, 메달을 구했으니 3층에 보안 장치를 풀고 2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갑시다. 자, 벌써 지금 공포 수치가 거의 많이 떨어졌죠? 초코바를 먹어줘야 돼요. 초코바 먹어주고. 이게 공포 수치가 숨어있으면 빨리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숨어있는 게 나아요. 그냥 범인 보임, 살인범 보이면은 바로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 살인범 보이면 바로 도망치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살인마 보이면은 그냥 바로 그냥 빤스러나는 게 좋습니다. 여기냐? 오? 없지? 오케이. 없어. 자, 여기일 거예요, 여기. 여기 끼워 넣는 건가? 좋아, 3층에 보안장치는 해제된 것 같아. 자. 조심해서. 저장하고. 처음에 이 게임 처음 하잖아요? 이 게임 처음 하면 여기서 무조건 놀라. 진짜 이거 안 놀라잖아요. 안 놀라면 무조건 해본 거야. 네. 이거 안 놀라면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저 진짜 네 여기서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딱 들어가면 바로 범인이 공격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났다. 네. 이거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래. 갑자기 빵 튀어나와가지고. 딱 때려주고 딱 때려주고 딱 연타 아니에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는 들고 있던 흉기를 거칠게 휘둘러댔다. 하지만 의외로 둔한 움직임 덕분에 조금만 집중하니 쉽게 피할 수 있었다.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할까요? 움직임을 제압한다. 반격의 기회를 노린다.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격의 기회를 노릴까요? 제압하자고? 제압하는 거는 그냥 네 꼼짝 못하게 하는 거고 반격의 기회는 네 때리려고 하는 거죠. 제압하는 거는 네 못 도망가게 그냥 잡고 있는 거고 반격의 기회는 네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빨리 1번 2번 중에 골라주세요. 제압 먼저 해볼까요? 제압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유있게 총기를 피하던 흉기를 피하던 나는 그새 주춤한 틈을 타 양손을 꽉 붙잡았다. 의외로 매우 없이 붙잡힌 도수는 얇고 부드러웠다. 나는 있는 힘껏 녀석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 위로 올라타 꼼짝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바닥으로 짓눌렀다. 이종격투기에서 파운딩 자세라고 불리는 모양처럼 됐지만 정말 얼굴을 때리거나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간단히 제압했기 때문이다. 녀석은 가냘픈 비명을 지르며 내 밑에 깔려 버둥거리고 있었지만 빠져나오기 전에 빠져나오기에 힘이 턱없이 모자랐다. 뭐야? 되게 약하네? 나는 살인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부려댔다. 이거 봐! 이 살인마야! 유나잖아! 유나잖아! 어이없게도 내 밑에 깔려있던 건 유나였다. 유나는 겁에 질려서 앞도 보지 않고 소리치고 있었다. 민혁이
또 너야? 어떻게 된 거야? 숨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일단 좀 내려와. 어? 아, 자, 죽이자고요? 잠깐만. 얘 때문에 엄청 많이 죽어. 나 밑에 깔려있는 유나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어떻게 된 거야, 유나야? 너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아니 나는 갑자기 달려드니까. 난 살인마를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나는 네가 살인마인 줄 알았어. 나도! 진짜 나도 네가 살인마인 줄 알았어. 진짜 살인마처럼 덤벼들던데? 그니까! 뭐라고? 아니야. 습격당한 건 난데 오히려 혼나고 있다니.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폭발 들었지만 그동안 경험과 책에서 얻은 지식들을 응용하자면 이럴 땐 잠자코 있는 편이 유나에게서 잔소리를 적게 들을 확률이 높다. 설령 목숨이 위협받았다고 해도 말이다. 어쨌든 죽거나 다치진 않았으니까. 창고에 있던 거 아니었어? 거기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셔터가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니까 2층 계단이 열렸더라고. 밖으로 나가. 아, 활기찬 기사님 안녕하세요. 현관에 나가보려고 했지만 1층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잠겨있었어. 그래서 다시 창고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서. 그럼 단지 그것만으로 덤벼든 거야? 그치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어휴. 보통 이럴 땐 누군지 확인하는 게 먼저잖아. 이상한 곳에서 상식이 결여된 녀석이다. 멧돼지도 아니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사람에게 무작정 돌진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녀석 어쩌면 살인마보다 위험한 녀석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셔터가 열렸지? 너 뭐 아는 거 있어? 글쎄. 메달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내가 열었다고 말하는 멍청한 짓을 할 예정은 없다. 이왕 거짓말 하기 시작한 거 끝까지 용이 주도하게 밀고 나가자. 나는 자 1번 귀신이 열었다고 한다. 2번 구조대가 왔다고 한다. 3번 가족 중 누군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1번 2번 3번 아 이런 거 1번이라고요? 귀신이 열었다고 한다. 귀신이 그러지 않았을까? 귀신이 그러지 않았을까? 뭐라고? 귀신? 이 주변 선산이 옛날에 공동묘지였다든가 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는데. 무서워 오빠. 어라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유나 의외로 이런 거에 약했나? 라고 할 줄 알았냐? 한 번만 더 뻘소리하면. 역시 그럴 리 없지. 정말로 막기 전에 조심해야겠다. 자 구조대가 왔다고 한다. 구조대가 온 게 아닐까? 그건 불가능해. 어째서? 바보야 정전이 됐는데 무슨 비상벨이 작동하겠어. 애당초 비상벨 같은 건 없어. 더군다나? 여긴 도심지랑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이란 건 잊었어? 부모님이 자연 속에 살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저택을 지은 거잖아. 이 근처엔 경찰서도 소방서도 없어. 아 그래? 설마 구조대가 온다고 해도 최소한 몇 시간은 걸릴 거야. 그랬었지. 그런 설정이었대. 자, 좀 더 그럴싸한 대답이 필요해. 가족 중 누군가 왔다고 했다. 가족들 중 누군가 보안장치를 해제한 거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하드든이 안녕하세요. 오빠들이나 채은 언니가 무사하다는 거네? 아 유채은이었구나. 그 여자애 한 명 더 있잖아요. 셋째 장녀. 예, 채은이가 진짜 채은이었구나. 채은이 맞아. 다들 어딘가 별일 없이 있을 거야. 이야. 다행히 그럭저럭 납득한 것 같다. 대충 얼버무린 것까진 좋아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유나를 혼자 두고 다니기엔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그냥 내버려 뒀다간 또 다른 사람들 살인마라고 생각하고 덮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같이 다니는 편이 낫지 않을까. 뭐야? 아니면 갑자기 왜 아무 말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를 이렇게 난폭하게 대하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어. 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어허 유나야 나랑 계약하지 이게 아니지. 유나야 나랑 같이 다니지 않을래? 뭐라고? 계약하자고? 내가 왜? 둘이 같이 다니면 메달 찾기도 쉬울 것 같고 혼자 있는 것보다 마음도 든든하고. 그래? 내가 필요하단 말이지? 자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 그리고 나보다 한 발 더 앞서다니 빙글 돌아서며 말했다. 자, 그럼 가볼까?
이게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네. 포승질에 묶어서 끌고 다녀야 된다고요? 자, 이제부터 유나랑 같이 다닙니다. 이제부터 유나랑 같이 다니는데 일단은 저장을 여기다가 해두고 여기다 해놓고 이렇게.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다시 자, 막아주고 자, 반격의 기회를 노려볼게요. 강냥냥, 중강냥냥. 근자의 공격 패턴은 단순했다. 잘만 노리면 반격하는 것도 반영해 보였다. 차분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기회를 엿봤다. 마침 그림자가 크게 허공을 가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손목을 익는 힘껏 내리쳤다. 뭐야, 되게 약하잖아. 사실 노렸다기보다 살인마의 움직임 자체가 빈틈수성이었다. 난 천천히 땅에 떨어진 흉기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집안 곳곳에 놓여있던 흔한 촛대였다. 묵직하면서도 끝이 날카로워 일상에서 느꼈던 그 느낌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 무기를 빼앗긴 그림자는 뒷걸음치기를 치며 허둥댔다. 당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딴 녀석한테. 지금까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던 살인마의 존재가 내 앞에서 쩔쩔 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를 불같은 감정이 달아올랐다. 그 감정 자체, 정체는 분노였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 형제들을 죽이려고 어두운 저택을 쏘다니던 정체불명의 살인마. 살 수 없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엔 너무 늦었다. 이미 살인마를 죽이고 싶은 거친 폭력의 충동이 나 완전히 잠식해버렸다. 촛대를 거무진 손을 치켜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인마에게 다가갔다. 죽어! 이 살인마야! 이거 제가 이제부터 많이 한 말 나옵니다. 제가 맨날 이제 어떤 다른 게임 하면서 하던 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도중에 갸나잎은 목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지만 이미 이성을 반쯤 상실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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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와 분노가 뒤범벅이 된 나의 초점은 오로지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살인마를 응징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어머니 살려내! 이 개자식! 이미 아무런 반응 없는 상대를 향해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수없이 내려치고 또 내려치고 내렸습니다. 남주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손이 멈췄을 때 살인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나 어떤 물체뿐이다. 경련에 뛰고 있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촛대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살인마를 내 손으로 해치웠다. 살인마 없는 거다. 살인마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손을 그리듯 조금씩 드러나는 살인마의 윤곽선. 제 눈에 띄는 것은 긴 머리였다. 여자?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성냥을 켜서 살인마를 비춰봤다. 흔들린 성냥별에 드러난 살인마의 모습은 노란 스웨터에 분홍색 원피스 그리고 남색 바지. 안돼, 유나야. 유나야! 살인마가 누워있어야 할 곳에 대신 누워있던 건 유나였다. 입고 있던 옷과 머리카락은 아까 전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 그대로였다. 얼굴이 지금 내 터져버렸죠? 내가 무슨 짓을... 나이스! 나이스다. 유나를 죽이고 말았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감정의 몸에 맡긴 결과는 처참하게 되돌아왔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의 일도 그렇다. 내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돌아가실 일이 없었을 텐데.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들이... 아주 나이스! 미안해, 유나야. 역시 난 살 가치 없는 인간이었어. 난 촛대의 날카로운 끝을 목에 겨눴다. 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 이 게임은 자, 네, 선택의 연속이에요. 네, 약간 네, 거의 인생과도 같은. 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왔으면은 여기서 아이템 중요한 건 지도. 자, 지도 보면은. 자, 여기가 2층이거든요. 아까 3층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한 데 미녀 개방이었고 갤러리
휴게실, 사무내방, 민호방, 안방, 창고까지 다 들어갔었죠. 지금 2층으로 내려왔고, 2층 지금 저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에서 여기를 열어줘야 돼요, 여기. 드라이버를 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쪽으로, 2층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2층 홀이에요, 홀. 이런 거 이제 간단하지? 네, 잘못 선택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여기도 저장해놓고. 이거 채은 누나가 즐겨 피우던 담배 케이스? 이걸 놓고 다닐 누나가 아닌데?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자, 나는 담배를 피워본다, 살펴본다. 여러분들 골라주세요. 나는 담배를 피워본다, 살펴본다. 한 대 피고 가야 된다고요? 이럴 때는? 이럴 때 한 대 피고 가야 돼? 오케이, 한 개 피하고 가자. 힘들다. 오케이, 한 개 피워봅시다. 한번 피워볼까? 성냥도 있고. 아우. 아우. 담배를 피우다니 무슨 짓이야? 아니, 그래도 난 성인인데. 청소년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여꼬한테 삥뜯 끼고 싶어? 알았어. 그냥 해본 말인데. 그냥 해본 말인데. 자, 일단 그냥 해본 말이래요. 자, 일단은 여기서 저장. 여기 저장 한번 해주고. 이렇게 성냥을 딱 켜면은 어디에서 이벤트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죠? 보면은 여기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어라? 웬 바람이. 벽에 걸린 그림 가까이 다가서자 얼굴에 미세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 엄지손가락만한 구멍이 뚫려있었다. 어, 이런 곳에 구멍이 뚫려있었네.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보일 것도 같다. 자, 여러분들 구멍을 들여다볼까요? 그만둘까요? 자, 구멍이 있대요. 들여다볼까요?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보기 구멍 가자! 가자! 나 구멍에 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다. 왔다! 허! 어둠 속에서도 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광기가 가득한 눈이 반대편에서 날 쏘아보고 있었다. 갑자기 왜 그래? 반대쪽에서 급하게 달리는 발소리가 들린다. 그들이야! 살인마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안 돼! 여기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어, 막아야 돼! 자, 요거 왔다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막아주죠. 겨우 막았네. 이것도 무슨 소리지? 한풍구에서 나는 소리 같아! 시계를 밀어서 막아버리자! 자, 시계를 밀어가지고. 에이디 아, 빨리 막아야 돼. 오케이. 사실 고블린 뭐냐고요? 고블린이 없는데? 살았다. 후,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유나야, 난 당분간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오케이, 이제 괜찮으려나? 조심히 나가보자. 자, 여기 다 밀어주고요, 다시. 자, 이것도 이렇게 밀어주고. 자, 담배를 아까 전에 피워보지 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두통이. 자, 이제 과거 얘기 나오죠. 채은 누나의 담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라? 담배는 싫어했던가? 몰랐어. 미안. 어제 방송 안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제 피곤해가지고, 네, 방송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오늘 좀 일찍 켰습니다. 오늘 12시에 켜가지고 쪼갰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그나저나 민호 오라버니가 저렇게 고집 부리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이대로 가면 우리들은 유산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고 영원히 붙잡혀 살아야 한다고. 뭐 어쩌겠어. 억지로 후계자가 될 수는 없잖아. 어머, 왜 그렇게 쿨해? 사문 오라버니가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어? 듣자하니 요즘 사고 뒤처리하느라 가진 돈 전부 날렸다면서? 치,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내 탓이 그죠, 아니란 네, 말이야. 너무 내 탓이. 했어요. 역시 오라버니도 아버지의 유산 없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생각해도 사문 오라버니가 유산에 관심이 없을 리는 없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얘네들 거지. 다 유산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나 보네. 역시 사문 오라버니는 조용히 일꾸미는 거 하나는 존경해줘야 한단 말이야. 저 음악밖에 모르는 골빈 바보랑은 말이 안 통해. 그렇게 대놓고 달려들면 민호 오라버니가 오히려 완고하게 나온다는 걸 말을 해줘도 모르니. 억측은 그만둬. 억측은 그만둬. 난 아무것도 꾸미고 있지 않아. 아, 그러셔요? 그건 뭐 두고 보면 알겠지. 어머, 민혁이 왔어? 과거의 민혁이죠? 어쩐 일이야?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아, 응. 어쩌다 보니. 지...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야, 그렇게 말하면 다 들은 거 아니야? 정말이야. 나 그만 갈게. 사문 오라버니도 참 짓궂어. 애 주눅들 게 왜 그래? 안 그래도 있으나 없으나 한 애를. 흥, 조금 쳐다본 것까지 움츠러들기는. 줏대없는 놈. 줏대없는 놈. 저 녀석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러니까요. 어차피 알아서 지방에 처박힐 테니. 일본 게임도 아니고 지라니. 머리가 부서질 것 같아. 몇 번을 겪어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두통. 다시 환각이 찾아온 것이다. 갑자기 왜 그래? 머리가... 여기 머리가... 있어봐. 내가 약이라도 찾아볼게. 나는 급히 유나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금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잖아.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약으로 나아질 두통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미심쩍게 바라보는 유나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두통의 원인이 환각이라는 것을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유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다. 아, 그러니까 지금 시도 때도 없이 환각이 보인다는 말이지?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거나 가족들이 싸우거나 그러는 게 보인다고?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이상하네. 특별히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환자 취급당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쉽게 믿어줄 거란 생각도 안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야. 그럼 진짜 날 보고 버닝썬을 너무 많이 갔었다고? 사실 집에서 내 집에서 조용히 책 보고 있는 척하면서 문 잠가놓고 버닝썬 갔다 온 거야? 그럼 진짜 정말이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짜증 섞인 말투와 함께 눈썹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유나를 납득시키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다. 나는 말로 설득한다. 서류 봉투를 건넨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전에 그 뭐냐 뭔가 송금 계좌가 송금 같은 거 내역 같은 거 적혀있는 서류. 그리고 말로 설득한다. 말보단 행동이제. 저 네. 이거 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유나에게 뭐야, 보여줬다. 사문형 금고 안에 들어있던 봉투야. 너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설마 그거? 자, 성냥을 비춰주자 유나는 다급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 다행이다. 네 말이 사실이었구나. 어떤 질문을 해볼까? 자, 서류에 대해서 질문해볼게요. 체념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부모님한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이야. 친부모한테 송금한 내역이겠죠? 부모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사실 입양된 자식이야. 야, 그거 이미 알고 있어? 아까도 많이 봤어. 너 입양된 자식인 거. 너 지금 이 남자 저 남자랑 아니 아무리 입양된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오빠들이랑 같이 그게 정말이야? 양아버지 즉 지금의 아버지가 집 앞에 버려진 3 사이즈 질문해 보자고요. 3 사이즈? 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이야. 그런데 알겠습니다. 어느 날 내 친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사진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전부 들어맞는 거야. 그래? 그런데 지금의 친부모라는 사람들은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아. 빚도 많이 있다고 했어. 나한테 연락을 해온 목적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어. 그렇고. 참 치사하지. 그러니까 진짜 치사하네.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으면서. 처음엔 날 다시 찾아온 목적이 돈이라는 사실에 못 본 척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날 낳아준 부모님이라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어. 그 뒤로 개인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 몰래. 아, 뭐 또 제가 뭐가 어쨌다고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무 같은 부모네. 삼은 오빠가 발견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삼은 오빠는 송금 내역을 빌미로 날 협박하기 시작했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 난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라도 삼은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 도움이 안 되는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겨우 만났는걸. 그랬던 거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사문형은 그 점을 약점으로 잡아 유나를 부리고 있었던 것 같다. 자, 사문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사문형이랑, 네, 사문이랑 키스했죠, 키스. 사문형이 너한테 뭘 시킨 거야? 사문 오빠는 안방 키를 복사해서 틈이 날 때마다 금고를 열 방법을 찾아오라고 시켰어.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써버리기 전에 유산을 손에 넣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그도 그럴 것이고 금고를 여는 암호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나가 아무리 찾으려 해봐도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자, 민호형과의 친밀함. 혹시 민호형하고 가깝게 지내는 건 사문형 때문이야? 그런 거 이상해. 우린 가족인데. 나쁜 일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억지로 강요당해서 한 일이야. 나도 정말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 아무튼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알았어. 말하지 않을게. 고마워. 대신 내가 환각을 본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줘. 식구들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렇군. 그래, 알았어. 그렇대요. 네, 그렇다고 한다. 자, 얘기를 다 들었죠? 도시 두통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다시 움직여도 괜찮을 만큼 충분히 회복된 것 같다.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나도 내 말을 믿어주는 것 같고, 더 이상 살인마라든가 하는 말로 나 의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지. 정말 괜찮겠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비실비실해서 큰일이네. 담배 케이스 옆에 사진이. 자, 사진 있죠? 자, 사진 얻어주고. 자, 지금 공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성냥을 좀 켜가지고 성냥으로 갔다가 공포 수치를 좀 다시 올려주도록 합시다. 저거 공포 너무 떨어지면은 애가 막 제멋대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냥을 좀 켜가지고 수치를 갖다 좀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성냥이나 초코바가 이게 제한돼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시간 끌면은 나중에 진짜 답 없어집니다. 뭐야? 연회실 문 너머로 물건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청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연회실에서 나는 것 같아. 무슨 일이지? 가보자. 자, 딸인가 둘이 싸우고 있죠? 그녀가 저것 좀 봐! 아, 저건 소음은 연회장 중앙으로부터 들려왔다. 이곳에 그림자가 서로 엉켜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서로를 밀치고 내던지며 가차없는 주먹과 발길질로 상대를 가격하며 뒤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두 마리의 들기 같아 보였다. 두 그림자들 가운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좀 작았었는데 큰 그림자 쪽이 대체로 우세하게 보였다. 작은 그림자도 틈만 나면은 안녕하세요. 틈만 나면은 반격을 시도하며 거의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다. 두 그림자의 정체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살인마가 틀림없다. 빨리 가서 도와주자. 근데 누굴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바보야, 지금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어딨어. 아무나 가서 말리란 말이야. 대책 없이 무책임한 발언이었지만 어쨌건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두운 데다가 둘의 경련한 움직임 덕분에 누가 살인마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감격에 의지할 수밖에 없나? 누굴 덮치지? 자, 나는 조금 우세해 보이는 큰 그림자 2번.
자, 약간 밀린 듯한 작은 그림자. 1번이나 2번 중에 어떤 거 고를까요? 전으로 1번 노린다고? 2번? 아니 님들 롤 안해보? 2번 해야지.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으로 살인마 이쪽이다! 큰 그림자는 미도형과 체격이 비슷했다. 거의 매일같이 지켜보는 등짝이다보니 의외로 쉽게 구분이 되는 것 같다. 미도형의 싸움 실력은 잘 모르지만 여러 스포츠에 능숙했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다. 만약 살인마가 싸움에 능숙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민호형과 만나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자는 민호형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살인마일 것이다. 야!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온 나에 발견한 두 사람은 당황했는지 둘 다 엉거주춤한 자세로 싸움을 멈췄다. 미신축구의 태클같은 자세로 몸을 날려 작은 그림자에게 덤벼들었다. 작은 나의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낸 그림자는 나와 함께 연회실 바닥에 나뒹구는 신세가 됐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내 밑에 깔린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눈앞이 흐릿하고 아랫배 부분에 통증이 느껴졌다. 떨린 손으로 배를 만져보니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마도 피인 것 같다. 내 밑에 깔려있던 그림자는 이미 날 밀쳐내고 반대편 입구로 달려나갔다. 그때 누군지 확실히 볼 수, 결국 그게 누군지 확실히 볼 수는 없었다. 저 녀석이 살인마. 눈으로 그를 쫓고 있었지만 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민혁아, 정신 차려, 민혁아!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지만 이제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두운 건 딱 질색이다. 디옹 머리통이 깨져도 1번이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분은 제대로 했는데 저렇게 당해버리죠. 범인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범인을 고르면 안 돼요. 여기 3번에다 저장하자. 자, 아까 거기 봤던데 쭉 넘어가야겠죠? 또 우세해 보이는 큰 그림자. 저 녀석이 살인마야! 살인마는 싸움에 소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머릿수가 불리한 이 폐쇄된 환경에서 대담하게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야! 자. 나는 애당초 마음먹은 대로 싸움에서 우세해 보이던 큰 그림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태클을 정면으로 받아낸 큰 그림자는 나 함께 연회실 바닥에 나뒹구는 신세가 됐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내가 쓰러뜨린 상대가 내 밑에 깔려있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녀석의 얼굴은 의외로 익숙한 모습. 그 모습은 유씨 가문의 장남인 민호형이다. 민호형? 민호형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평평한 바닥으로 밀쳐지는 바람에 크게 덮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지만 민호형하고 싸우고 있던 건 비켜! 으앗! 푸식! 트짓! 형! 크! 형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형과 싸우던 그 그림자는 빠르게 반대편 통로로 달려갔다. 방금 그게 진짜 살인마? 겨우 수초 만에 벌어진 일들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나는 벙찐 모습으로 그 순간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형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움켜쥐고 거친 호흡을 내뿜고 있었다. 움켜진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형은 칼에 찔린 것 같았다. 형! 민오빠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짓을! 민영아 어떻게 좀 해봐! 유나의 눈물 섞인 외침에 정신이 들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할 수 있대요. 주변에서 필요한 치료제를 찾아야 된답니다. 자,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네, 보면은 여기 접시는 필요 없어요. 접시 필요 없고
자, 냅킨이 놓여있다. 냅킨을 갖다가 집어들어주고요. 냅킨 집어들어주고. 뭐, 뭐지? 컵! 컵 필요 없고요. 포크는, 아, 포크랑 나이프도 필요 없는데. 여기, 여기다. 자, 식탁보가 늘어져 있다. 네. 식탁보를 갖다 찢어주고요. 자.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면 되고. 일단 요 앞에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해놓고. 응급처치에 쓸 아이템이 뭐지? 자. 금색, 아니다, 잠깐만. 냅킨이랑, 그리고, 포카나이프 말고, 식탁보. 자, 환불을 냅킨에 덧대고 압박해서 출혈을 멈추게 한 다음 식탁보로 길게 만들어 둘레를 감싸서 강하게 묶었다. 휴. 일단 응급처치는 그럭저럭 된 것 같은데. 이대로 냅두면 위험하대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민호 오빠는 이제 괜찮은 거야?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얼마나 버틸지. 이거 어떻게 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건 나도 알지만 지금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자 형은 괴로운 신음이 섞인 목소리를 토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형 정신이 들어? 넌 민혁이. 민호 오빠 윤아구나. 형 정신 좀 차려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일단 응급처치를 해놨어. 엉성한 모양으로 적당히 마무리된 식탁보도 점점 얼룩이 번지는 게 보였다. 네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냐? 미안해 형. 내가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괜히 도와주라고 해서 그래. 미안해. 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게임을 진행할 수가 다행이다.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형 고통스러울 텐데도 최대한 상냥한 표정으로 유나를 대하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녀석의 얼굴 봤니? 아니 너무 어두워서 못 봤어. 설마 칼을 갖고 있을 줄이야. 오빠 이제 그만 말해. 상처가 깊어. 아직까진 괜찮아. 괜찮대요? 아무래도 녀석은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아는 녀석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녀석은 보안장치의 결점이 뭔지 알고 있어. 전기가 내려가면 보안장치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함부로 열 수 없어. 그야말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는 거지. 오로지 비상용 전원을 복구시킬 수 있는 메달만이 유일한 열쇠야. 유나에게 대강 들었어. 녀석은 그 점을 노리고 집안 곳곳에 메달을 흩어놓은 것 같아.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집에 관계가 있는 사람 중 하나일 거야.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고용된 관리인들일까? 관리인들은 전부 휴가 중이야. 그리고 고용된 그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속단해서는 안 돼.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하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뭐라고?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져 계셨어. 이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맨 처음에 죽은 거 발견했어. 형 진정해. 상처가 벌어지겠어.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을 해봐!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어. 아마도 아까 그 살인마가. 제길! 용서할 수 없어. 도대체 녀석은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형 이젠 어떡하지?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 모르겠어. 나랑 민혁이 빼곤 본 적이 없어. 민혁아 이거 받아. 이거는 메달. 이건 지하 1층의 보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메달이다. 공항의 메달을 얻었다. 1층을 열 수 있는 메달이 필요하지만 내가 찾은 건 이게 전부야. 그런데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난 이제 뭐? 틀린 것 같아. 네가 다른 메달들을 찾아서 식구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곳에서 나가.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살아서 같이 나가야지. 시끄러워. 너희 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심한 꼴을 하고 있었던 건 부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못 움직이게 나쁜 인간들은 아니야. 불해지르자고요? 민혁이 네가 모두를 지켜줘. 아버지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가족들을 지켜줘.
아무리 일그러지고 변했더라도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 너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뭐야 그런 거. 뭐가 가족이야? 뭐라고?